자, 찍었어? 어? 자, 좀 있다가 이제 한번 자, 베이지 들어갑니다. 베이지. 이게 돼지고기 김치찜? 뭐야? 아, 김치찜. 오, 들어갔네요. 오늘 오늘 잠깐 요것 좀 보여주고, 요것 좀 잠깐 쓰고, 요것 좀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메뉴판 좀 보고. 네, 깡대 후문에 있는 돼지고기 김치찜 1인분에 8,000원. 아, 선택도 가능하고 좋아요. 다른 메뉴도 있고. 아, 공깃밥 이렇게 등급이 한 지금 28,000원 좋습니다. 그래도 얘기하고 이제 처음에 자글자글하게 찍어야 뭐 이게 상태가 안 좋아하는 건데 원래 이거. 요새 괜찮아 괜찮아졌어? 요새는 없어서 못 먹어. 이거 안 좋아요? 옛날에 김치찌개를 안 짜 짜게 안 하는데 밥은 리필 되는 거 아니면 한 공기 한 공기? 문턱찌개가 옛날에는 좀 문턱찌개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렇게 자글자글 됐어? 들어오죠. 지금 멀면은 옆에 있는 게 낫고. 됐어. 아주 아주 제대로 된 묵은지 고기도 좀 뽀. 아, 맛있게 먹고. 아이고 제대로다. 제대로 한 거랑 나오겠는데. 제대로 한 거랑 나오네. 어머 이거 어머 이거. 자,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만 명이 언제 넘었어? 됐어요. 한 달 된 거 같은데. 이거 안 갔던 얘기야. 며칠 안 됐어요. 막걸리 혼자서 그냥 다 먹었어. 막걸리는 못 먹는데. 형님, 나 낮에 갈 수 있어. 난 낮에 움직일 수 있는데. 아, 저 목욕 유연제 가갖고 저 막걸리 사갖고 저 딱 발 담그고 먹으면 딱 좋죠. 근데 오지는 못하잖아. 잠깐. 그거 사람 간다는 것까지 해놓고 인간들은 못 봤어. 대리기도 얼마로 했지? 택시가 5만 원이라 했나? 내가 그때 5만 원이라 했나? 응.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서 5만 원 가까이 주고 갔지. 택시? 어. 아, 날 부르지. 내가 3만 원에 갈 수도 있는데. 아, 그럼 되겠다. 다음부터 자주 부를 것 같은데. 준영이 모르겠어. 나도인데. 대리한테 양보해. 어우 맛있다. 아닌데요? 그만 끓여도 되겠죠? 아니 안 끓여도 돼. 다 뭐 삶아서 나온 것 같은데 뭐. 맛있다. 반찬이 필요 없는데 뭐. 남편으로 배달 괜찮겠다. 배달 돼? 응. 항상 뭐 배달이면 이제 가죽 같은 거 나온다. 셀프. 아 이거 이제 안에 이렇게 있을 줄 몰랐지 나도. 그러니까요. 아무 이렇게 끝나면 이리 와서 먹어야 돼. 훌륭한데요 정도만.
가요도 괜찮고. 회장님. 참이슬 두 개 하고요. 처음부터는 하나. 이쪽은 두 개. 참이슬 두 개요? 예. 이쪽만. 잘 먹어봐요. 계란 두 개야? 소금씨가 있다 보죠? 구독자 좀 돼요. 100만에서 좀 빠졌어. 우리 100만에서 좀 빠져. 두 개 꼭 빠지세요. 100만에서 빠져. 개인적 말이야. 아, 또 먹히네. 아, 좋아. 여러분, 계란이 훨씬 맛있다. 아유, 훨씬 부드럽대. 거기 양마아파트 옆에 그 별미시장 달걀 있잖아요. 그리고 500원 받잖아, 달걀을. 아, 맞아, 맞아. 거기 김치찜 먹으러 자주 가는데, 아, 자주는 아니라 거기 맛있잖아. 딱 먹을 만큼 좀 양으로는 여기가 훨씬 많아. 그것도 벌써 9,000원으로 올랐어. 그래? 옛날 그 성방터 있을 때부터 다녔었는데. 거기 낮장사잖아, 낮장사. 나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오늘 폴라 가니까, 폴라 가서 이제 장사 안 하더라고. 아. 주말장, 주말장사 안 하더라고. 요새는 안 하는데, 못하는 게 없지. 쉬면서 해야지. 아이고야. 뭐래요? 뭐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아니, 샤워하기 전에 졸업하면 나갔었는데, 샤워한다 하면 나가야죠. 아, 집에 있으면 시원해. 나오면 더워. 제가 샤워한다 하면 자꾸 꾸덕해 와보면 안 돼. 내가 샤워가 나가면 되게 좋아야 돼. 금요일이야? 어디? 딱 고르고 이만큼 주는 데 없는데. 고기 좀 돼지고기 맛있는데? 지금 음식 찍고 있는 거지? 1만 원. 그러니까 다. 완봉 할 때까지 먹고 찍어야 돼. 다 먹을 때까지. 명만이 또 적셔적셔하고 있구나. 그래 이제 맛있다. 야, 눈들어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네. 이런 그런 김치찌개를. 저기 어디냐 저기 저. 어디야 저기 저. 운전면허 학원 가는데 거기 뭐 김치찌개 뭐 잘한다고 하는데 거기 있잖아 거기도. 어디요? 어디냐 어디 저. 용훈이가 그러던데 그쪽에 김치찌개 잘하는 데 있다고. 처음에는 저기 있을 때는 샘밭에도 있다고. 응, 샘밭. 샘밭은 얘기 들었어요. 한전 청소 앞에. 넘어갔다면 바로 그냥 거기 좀 되는 거야. 한전 초등학교는 순대국밥. 아, 그건 안 있는 거고. 바깥에, 바깥에, 뭐, 바깥에 있지, 바깥. 거의 뭐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응, 뭐 왔다며. 뭐가 저격 안 하나, 저격? 강대에서 했더만. 아,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을 안 했대요. 어, 누가 왔다 그러던데? 아. 동일보는 신문 안 깔았다고 욕 먹었다. 아, 우리 깔았어? 우리 태영이가 가져갔어. 그때 어디서 들었어? 아니 그런 소리는 남 명량의 것이 뭐 이런 이야기. 아, 잘 먹는다 이거. 아, 이거 또 얼큰한 맛도 있나 봐. 지금 안 매운 시즌 이거, 그지? 이거는 없고, 등갈비는 저 강약이 조절되나? 따블링이구나. 등갈비찜은 강약이 조절돼. 그거는 몰라. 나도 지금 이름만 딱 보고 이제 등갈비 별로 안 좋아. 어디요? 어디만 한 번, 한 번. 어, 고기 또 있냐? 아까 고기였네. 아, 좋다. 된장 이런 거. 고마워. 아, 그래, 고기 감독같아. 어, 그렇죠. 다 한번 먹었는데 맛있다고. 양 많더라. 고기도 삼겹살이네.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후지드가 아니라 삼겹살이. 비싼 거지. 삼겹살 쓰는데 비싼 거지. 원래 저기 저 문덕찌개 하면 이거 덩어리 해갖고 그냥 다리살. 다리살이잖아. 속도 빨리 돌리는 줄 알 거야, 아마. 1.5배 속도에. 아니야, 내가 30 몇 분 만에 소주 두 병 반 까니까 사람들이 저거 빨리 한 거 아니야? 아, 오늘 고기 많아요, 안주. 밥한 고기라도 말아서 안주라도 먹어도 되겠다. 고기만 먹어. 이거 다 먹고 가려면 소주 한 두 병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두 병 먹어야 돼. 블루틸 모른다. 아니 뭐, 만들리 NSC 가다가 같이 있어. 만들리 NSC 그렇다면 어렵고요. 어? 장학 쪽, 아, 저, 뭐야. 만촌 쪽에서 쭉 가면, 유각도로 나오면은, 그 사찰에서 대각선 앞에 있어. CEO 대각선에 있어요. 계속. 고기를, 고기가 나왔어. 어? 아, 저, 대핀이 없지? 저거. 대핀이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인분 시켜갖고 우리 어이, 먹겠다. 거의 충분히 먹겠다. 양이 많아. 네, 내가 즐겨 주는데 김치가 맛있으면 돼요. 김치가 맛있으면 아, 김치가 맛있으면 돼요. 옛날에 그냥 저 좀 근데 집에서 김치가 집김치들이 이렇게 안 나와. 3월 4월 되면은 저 김장김치 무언가 이거 찢어 먹었잖아 그냥. 찢어서 쭉쭉 찢어서 먹었잖아. 그거만 밥 한 줘서 먹어도 뭐 꿀꺽 먹거든요. 나 아직 남아 있잖아. 엄마 집에서 갖고 왔잖아. 남았다고 아직? 아 그럼요 아직. 다음 김장할 때까지 남아 있어 나는. 친구님 말은 잘하는데 주진 않아. 내 친구들 줬다고 두 개씩 내가 손수 묻힌 썰고 묻힌 거. 친구가 아니잖아. 한 잔은. 친구만 주잖아. 상추 줄게니까 상추. 이 형님은 저 그 달팽이 먹었는지 몰라. 상추에 달팽이. 상추 다 먹었어. 형이 거기서 달팽이가 나왔어 어제 먹다가. 살아있어. 형이 상추가 살아있어. 달팽이가 나왔어. 먹다가. 아, 관절도 관절고. 먹다가 상추에서 달팽이가 나왔잖아. 명주 달팽이래 이게. 네이버로 바로 찍어있다 이 명주 달팽이. 와이프 입으로 달팽이 했어. 남은 저 동네. 상추 먹다가 이거 언제 발견? 배고팠나 보네. 형님도 상추 필요하면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쪼라 여기. 아유, 잘 드시네. 여기 남아요, 남아. 남아요, 남아. 이틀 냉전 아이. 이게 뭐야? 달팽이. 상추 먹고 사는 달. 아니, 엄마 집에서. 해충. 아니지. 그건 키우는 거야? 키우는 거야? 어디서 찍어? 식용 달팽이야? 우리 집에서 먹다가 발견했다니까. 식용 달팽이 아니지? 내가 씻었는데. 아, 이게 벌레가 나왔으면 와이프한테 욕 먹을 것 같아. 구경은 아니야. 상추, 고추, 배추, 콩 다 들어가. 와이프는 그거, 아이 벌레 있잖아. 근데 옆에 이제 얘가 나. 그건 벽을 타고 이렇게. 해충이야, 해충. 벽을 타고 이제 기어가는 거야. 목을 쭉 내민 거야. 그래서 와이프 놀래갖고. 에이, 달팽이네. 내 영상 보면은. 이제 많이 잡은 거 보여, 영상에 보면. 아니, 근데 시골에서. 그러니까, 약을 안 치니까. 많아요, 약을 안 치니까, 걔네 한 번 보주면은. 독과세 많아. 계속. 계속. 예쁘지? 아니, 우리 집. 배가 많잖아, 맨날 보는 거. 아이를 언제 먹다가 먹을 뻔 했다니까. 먹을 뻔 했다니까. 여자들 엄청 놀랬다. 안 놀랐어요. 우리 장남이가 지금 사육중이야. 바로 줘. 얘 장남이 잘 잡았어. 잡았어. 좀 잡았어.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 주변 사람들이 다이소 가서, 그래. 키운다고 사왔어.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 아니, 그 안 팔아갖고 비슷한 거 하나 사왔어. 어, 맛있겠다. 응, 살아있잖아. 야, 이게 내가, 품에다 좋아. 이거 먹어버릴 뻔 했다니까. 먹어버릴 뻔 했다니까. 안 돼. 달팽이 착한 달팽이야. 씹혔을 건데. 해충이라니까 무척 달팽이 씹고? 왜? 2cm 이만하죠. 아, 2cm야. 상추가 이만한데 2cm. 2cm 엄청 큰 거야. 이만한 거야. 2cm. 내가 검색하니까 2cm밖에 안 된대. 응. 제일 큰 거라고. 제일 큰 거. 우리 형님 막 싸. 왜? 기분 좋아. 벌써 갔다 가야 돼? 아, 한번 갔다 올 시간이 되나? 아직 한 번 안 먹는데. 빨라. 얘는 10분 이상 못 버텨. 안 되네. 멀리 못 가요? 알겠습니다. 내가 대신할게요. 대리입니다, 대리. 대리. 딴 대리. 딴 대리입니다, 딴 대리. 아니야. 내가 그 스케줄 올리는 거는 우리 셋만큼인데 막 올리는 거야. 이것도 거기다. 안 넣어드릴게요. 여기 다 못 먹어. 권희한테도 안 보내. 옛날에 권희한테도 보내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기는 먹어야지. 고기는 먹어야지, 고기는. 대 채널을 지금 내가 봐서 섭외 중이야. 저 있잖아, 유튜버. 너무 바쁘셔갖고. 아유, 미워, 유튜버. 근데 우리님이 결정적으로 설악산을 못 타. 산에 못 가잖아. 큰 산은 못 가. 산을 못 타. 평지는 가는데. 헬기 불러야 돼. 산을 못 타. 평지는 가는데. 여기 이게 해방도 헬기 나왔네. 산까지 탔으면 이제 난리가 나지, 진짜 난리가. 거기 갔다 올 거, 저 헬기 타고 내려오는 거. 내가 살아못 탑니다. 밑에 유튜브 한 번 하지. 떡 사먹고 가자 하고 해. 밑에 한 번 하지. 어때? 아니, 24일을 안 간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 되겠네, 23일이면. 가기죠. 좀 다 먹었지. 아니, 그런데. 깨끗하게. 내가 이 상태가. 아유, 그대로 돼요. 저기 앞에 형님들은. 다음 주에. 라면 살 2개 추가해서 또 드신다고 합니다. 저희 다 먹고 유해. 조금 이제 끓여갖고 가는 길은 유해. 소주 한 병 더 먹고 이런 이제 한국 게임 할 거예요. 점심 먹고 올라가도 충분해. 즐거운 올라가 보내십시오. 5색 올라가면은 아이고 현재 107병. 앞으로 한 2병 더 먹을 것 같아요. 등산 확보 이렇게 그런 식으로.